A place so close but so far. Lim Jin Gak, located in the outskirts of the DMZ, divides the two Koreas in the border city. 철조망 사이에 뭐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심정. Sorrow and pain from the Korean War that broke out on 1950. 여덟 살 먹었습니다. 우리는 뭐 피란 댕기면서 엄한 고통을 다 겪어버렸는데 이게 남북이 갈라진 게 이게 참 오늘날까지 미련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거. So this is unfortunately the furthest I can reach to the north. But today I'm going to fly over this spot with my friend Nara, who came from the north. 네, 오늘 아니 저기 날아간다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 저희가 북한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Ta-da! This is how we're going to fly across the Lim Jin River by riding this peace gondola. But before we buy the tickets for the gondola, we were required to bring ID cards since it goes beyond the civilian control line. Open to the public last year, gondola allow visitors to experience inter-Korean peace and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are 26 cable cars in total, with 9 of them with crystal glass bottom. During the ride, you will get a bird's eye view of the DMZ, which is one of the world's most heavily fortified borders. 북한에서 네네. 언제 처음 왔어요? 저는 이제 2015년도에 처음 왔죠. 2015년도 그럼 몇 년 된 거죠? 이제 6년 된 거죠. 혼자 오신 거예요? 네네. 혼자? 네, 엄마가 먼저 오시고 제가 나중에 왔어요. 그럼 북한에 아직 남아 계신가요? 네, 아빠랑 동생은 아직 북한에 있어요. 그럼 안 된지. 그쵸, 그쵸. 근데 이런 데 오면 되게 막 고향 생각나잖아요. 왜 보이니까 더 안 보일 때는 그냥 아, 잘 지내고 있겠지 하는데 딱 보면 보고 싶다 이제 막 그런 게 되게 크죠. 어때요? 지금 딱 가려고. 뭔가 이게 제 고향까지 가면 좋겠어요. 아, 진짜? 딱 집 앞에 가서 우리 집이야 이러고 이거 문 열었을 때 우리 집이면 되게 그럴 것 같아요. 동생이랑 아빠 보고. 그쵸, 저 이제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보고 싶죠. 여기. 아, 바다! 여기 이게 강이 임진강. 여기로 이렇게. 아니요, 저는 압록강으로 왔는데 임진강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여긴 네네. 좀 소수의 사람들이 오고 압록강이랑 두만강으로 제일 많이 와요. 그럼 수영해서 헤엄쳐서? 네, 맞아요. 이 강을 혼자서 수영해서? 예, 네, 브로커랑 같이 이렇게. 근데 남한으로 처음 오게 된 결심이 뭐였어요?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보다가 남한 가면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또 엄마가 먼저 탈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엄마를 따라서 가고 싶었어요. 드라마 하니까 Talking of drama in Crash Landing on You, the iconic scene of Yoon Sun-ri accidentally landing while paragliding in the drama was the North Korean DMZ, while the real filming site was taken in Korea. 아 진짜로? 몰랐어요 그거는. 근데 드라마 속 그 실제 모습이랑 비슷해요. 봤던 영화나 드라마 중에 사랑의 불시착이 가장 북한이랑 유사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북한 주민들이 그걸 봤잖아요. 뭐야 우리의 일상을 찍은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되게 반가워할 정도로 되게 잘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It took about 5 minutes for us to ride the gondola, and as we got off, we walked our way up. 탈북할 때. 네네. 그 강 건너올 때 제가 제일 뭐 필수품 이런 거 있으면은 그때 면도칼이었나? 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면도칼 같은 경우는 탈북할 때 필수품으로 챙기는 이유가 오다가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정말 위험한 순간엔 그냥 이제 목숨을 끊으시려고 네, 많이들 선택을 하고 진짜 목숨 걸고 떠나는 거예요 그쵸 저 집 안에 액자 같은 거 다 있어요? 맞아요. 초상화라고 이제 3대 위인상에서 집에 다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거를 이제 매일 그 검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빨간 천으로 매일 아침 눈 뜨면 닦아야 돼요. 닦았어요, 맨날? 그럼요. 거기 살면 다 닦아야죠. 안 그러면 잡혀가는데. 지금은 그래도 딱 매일 아침마다 닦지 않아도 돼 있네. 그쵸. 지금은 이제 아주 자유롭게 살죠. 거기는 그럼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죠, 거기는. 네, 이제 뭐 저희는 거기 있을 때 뭐 비행기는 그냥 하늘에 떠다니는 거 구경만 하는 건 줄 저희가 탄다 이런 건 꿈에도 못 꿨어요. 여권 이런 건 뭔지 몰라요. 그게 왜 필요하지?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네. 해외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를 없었어요. 안 하는 거죠?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면 국내도 마음대로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났으면 아 여기서 그냥 쭉 살다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저희 우울걸 우울적으로 드는 생각? As we walked up, there were signs of mine warning us, which was quite scary. And after about 300 meters walk, we finally arrived. 이게 자유의 다리인가요? Bombed and derailed during the Korean War, it's called the Bridge of Freedom. It's the only walkway that links the northern and southern banks of the Limjin River. After the ceasefire agreement in 1953, 12,733 prisoners of war returned to the south for freedom walking across this bridge. 북한이었으면 여기도 똑같이 논밭이고 약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북한도 똑같이 이제 논밭이고 이렇게 단층집들이 앞에 있을 것 같아요. 고층 건물보다는. 보통 이제 그 강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강에서 빨래하기도 하고 아니면 강물을 길어다가 먹기도 해요. 그래서 강 쪽에 사람들이 되게 많기도 해요. 고기잡이 하거나. We were able to see reproduction of pedestrian bridge where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met together. 그때 딱 그러면 하기 전에 네. 집 TV 앞에서 그 딱 보는데 어! 야 우리 이제 통일이 되나 보다 이제 우리 집에 갈 수 있는 거구나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기쁨도 이제 잠시 되고 얼마 뒤에는 또 다시 그냥 또 돌아가더라고요.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빨리 철책 하나만 없으면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는데 이 철책이 하나가 뭐라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그냥 발로 이렇게 차도 넘어질 수 있는 건데 저 진짜 넘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고향이 너무 그립고 가보고 싶고 뭔가 진짜 이 거리가 북한이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루 종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끊어져 있는 다리가 이어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언젠가는 빨리 이어져가지고 저도 고향 가고 지원 씨도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재밌겠다.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요.